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빠삐용입니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은 가상의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는 가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동호회에서 피해야 할 유형의 장로입니다. 오토바이 잘 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토바이 잘 타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탄다의 기준은 누군가에게는 안전하게 탄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능숙하게 잘 다룬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릴있게 아찔하게 타는 것이 잘 탄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 커리어죠. 다만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스킬의 개선 노력 없이 단순히 구력만 키운 경험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양한 영상을 지금까지 공개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로 추려보자면 나는 오랜 기간 무사고로 타왔다. 안전 무사고 이꼬르 잘 탄다. 요런 개념으로 사고 없이 수십 년간 무사고이니까 나의 말이 옳다.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곳에 무조건 자기의 구력이 오래되었고 무사고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본인의 의견에 힘을 싣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으로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산할 의지도 없이 그냥 좁은 우물 안에서 구력만 내세우는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가 되더라고요. 새 도화지는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깔끔하고 좋죠. 근데 지저분한 몇 번 스케치를 해봤던 도화지는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우고 새로 그리더라도 결과물이 좋다고만 할 수 없겠죠. 자국이 남으니까요. 선수가 아닌 이상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같지만 결과는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력.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구력을 내세운 본인은 본인의 커리어에 조그만 지적, 실수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랜 기간 바이크를 타왔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숭숭 뚫린 매끈한 표면이 아닌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외견으로 봤을 때는 표면이 아주 매끈한 상태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엉성하게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았을 때 내공이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자신의 구력에 상처를 낼 수 없는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력은 뛰어난 스킬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변화 없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던 썩은 물이 멀쩡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주변의 사례로 보았을 때 바이크 입문 1년차도 되지 않은 루키들이 트랙 씹어먹고 다니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구력 뭐 10년, 20년 무사고를 오랫동안 타니 어쩌니 하는 그런 썩은 물들은 자기 보호회로를 돌립니다. 나는 공도에서 안전하게 타기 때문에 저런 거 못한다. 아니, 안 한다고 말이야.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환경의 탓,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자존심인가 싶죠? 오랫동안 타오면서 경험, 경력은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노하우로 지금까지 온 것은 맞아요. 다만 썩은 물들이 갑질, 대장질하면서 흔히 발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루키들을 더럽히고 유린하는 것은 방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도화지에는 실수 없이 그 앞서 있었던 선배들의 실수들이 있었다면 그 스케치들, 완성된 스케치를 깨끗한 도화지에 옮겨줘야 되는데 지저분한 스케치를 그대로 옮겨 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어떤 동호회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니, 동호회,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들이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꼰대 기질이 많이 있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들기고 있었다면 바이크를 이렇게 탈 수 있었을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의 결과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할 수는 있어. 참고할 수는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 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오토바이 잘 타고 싶죠?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접 타봐야 됩니다. 내가 타보고 넘어져 봐야 돼요.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넘어지는 두려움, 넘어지는 방법, 덜 다치게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넘어지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뭐 별거 아니네. 아이 뭐 넘어져 본들, 그죠? 넘어지는 부분에 한정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넘어지면은 아플 것 같거든, 두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못하지. 넘어지는 부분에 익숙해지고, 익숙하다는 말을 하긴 쉽진 않지만 많이 넘어져 보고 넘어져 볼 줄 알고 이러면은 넘어지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된다면 거기에서 바이크의 스킬과 거동, 운동성을 익히는데 큰 밑바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토바이가 무섭죠. 누구나 다 처음부터 무서워합니다. 오토바이 타기 무서워하는 거를 극복해야 돼. 그래, 오토바이 타는 것을, 오토바이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부분이건 오토바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영상이라 조금 두서없이 정리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이 유익했거나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운영 중입니다. 바이크 커스텀 또는 수리 문의는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빠바!